Tales from Candleford. 어느 어르신의 초상화, 뭔가 슬퍼 보이는 눈빛, 촛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퍼즐 게임이고요.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포인트 앤 클릭 장르입니다. 스팀 태그에는 공포가 있었지만 진짜 공포 게임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힐링까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뭐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퍼즐 게임치고 물론 소리가 였다고지만 저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거기 누구 있나요? 원래 있었던 대로 물건 그대로 두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책이 떨어졌는데요. 어? 뭔가 나방 그려진 책이었는데? 붙었어요. 그 끈적거리지? 그거 떨어뜨려 손에서 떼야 할 거야. 나 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는 안 된대. 다른 걸 해보래. 아니 안 떨어지... 어! 떨어졌다! 진짜 미친 듯이 흔들었더니 떨어졌어요. 소리 괜찮나요? 아유 깜짝이야. Strange being. 이상하게 생긴 괴생명체. 안녕. 아 그게 너였구나. Tiny creature. 내가 tiny creature야? Who was making all that noise?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던 게 이 작은 꼬마 녀석 너였구나. 지도 쪼만해 보이는데. 내 이름은 카리야.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 옷을 안 입고 있는 것 글쎄 이게 손끝까지 다 타이즈를 입은 변태인 걸까 안 입은 변태인 걸까. 어느 쪽이든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난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모험을 떠나면서 이 방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을 모았대요. 한번 볼래? 라고 하네요. 이상한 고치 같은 게 있는데요? 정글에 다녀와가지고 이 고치들을 들고 왔대요.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다고 하네요. 여기 안에 쌍둥이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 별로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호박머리씨. 또 볼 수 있는 게 거울. 아, 저거?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게 깨졌나 봐요. 위험한 산에서 가지고 왔대요. It's funny to see your reflection cracked. 여기 이 깨진 거울로 보면은 내 모습이 갈라져 보이는 게 재밌지 않니? 라는 거 보니까 좀 취향이 정상은 아닌 것 같은. 좀 이상한 친구. 토끼. 나는 이 토끼를 미세스 허피라고 부른대요. 리본을 원래 메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네. 리본? 이거 리본 아닌가? 초상화. 오래된 초상화인데 누가 오래전에 그려준 거야. 어쩌면 이거 그려준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그림이 가치가 얼마나 뛰었을지 누가 알겠어? 라고 하네요. 어? 이것도 볼수 있네. 몇몇 친구들한테서 빌려온 거야. 걔네들 말로는 이 안에 든 작은 거울을 보면서 열쇠를 감으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대 라고 하네. 뭐 특이한 물품들을 다 모아놓은 건가 봐, 그치? 서커스. 나 서커스 너무 좋아해. 이 마을에 서커스가 안 온 지가 좀 오래됐어. 얼른 또볼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요것도 볼수 있고, 요것도 볼수 있고. 찻잡? 제발. Be careful with that. 그거는 조심해서 다뤄주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티세트래. 깨지기 쉬워가지고 조심해 달래요. 확! 얘가 허튼 짓 하면 이제 이걸 인질 잡으면 되는 거야. 연약하고 불안한 생명체들. 나방 같은데, 그치? 생긴 거 전부. 삶이 너무 짧아. 액자에다가 꽂아두면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같은데. 어디로 먹을,
어디로 먹어? 이게 입 아닐까요? 근데 입이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져 있고 이게 콧구멍일까 눈구멍일까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작은 구멍 있는 거 보면 이게 코인 것 같고 이게 눈인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죠. 또 안 본 게 책? 아, 이 책 제목이 Tales from Candleforth네. 이게 눈에 들어왔어? 그게 이 방에서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제일 귀한 거야. 라고 합니다. 마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야. 너희 인간들은 이런 거 참 좋아하지? 마법은 널 홀려버린다고? You know what? 그러면 이 중에 이야기를 하나 읽어보는 건 어때? 이 책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안에 적힌 이야기가 달라진대. 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읽느라 지겨워졌거든. 가끔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도 못 만난다니까? 자, 진짜 재밌는 건 이거야. 이 마법의 책은 이걸 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일종의 시험을 내린대요. 아, 그냥 안 열면 안 될까요? 책을 펴서 그게 너에게 뭘 보여줄지 봐봐. 멀티 엔딩? 모르겠어. 시작 이게 퍼즐인 것 같죠? Tales from Candleforth. 촛불 앞에 이야기라고 읽으면 뭔가 묘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촛불 앞에 최후변론이라고 읽으면 확실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네요. 최후변론이요? 성난 군중이 보이는 듯하고. 성난 군중이 왜 보여요? 잘했어. 해냈네. 보자. 이번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이 책이 나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 같지?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한적한 캔들포스의 마을은 굿 가문. 가문 이름이 굿인가 봐요. 굿. 굿 가문의 여성들에 의해 지켜져 왔습니다. 도로티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더 앞선 그 집안의 여성들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약이랑 연고들을 만들어 왔어요. 얘네가 마녀인가 본데 그러면? 보통은 마녀들이 약을 만들잖아, 그치? 도로티. 도로티는 딸이 손녀가 딸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겨진 손녀를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이제 곧 손녀딸인 사라가 15살이 될 텐데 그럼 손녀에게도 가문의 비밀과 유산을 알려줘야 할 때가 되는 셈이죠. 이 마녀들은 15살이 되면 가문의 비밀을 이어받아야 되나 봐. 하지만 suddenly 갑자기 미스테리어스하고 eerie한 알 수 없는 이상한 고통이 도로시를 덮쳤습니다. 도로시는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약해졌고 온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허! 어느 날 밤 도로시는 깨어나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라를 위해서 남겨둬야 할 것이 있었어요. 손녀딸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기 전에 뭘 남긴대요. 프롤로그네요. The last night. 마지막 밤. 편지를 쓰나 봐.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란다. 사랑한다. 이걸 봉투에 넣어야겠어. 봉투. 봉투. 이제 가야 돼. 그렇게 됐어.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니
사라가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가문 인장을 어디다 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가문 인장? 우리 가문 인장. 오호, 이거 마녀의 솥 아닌가? 우리 가문이 이건가? 그러네. 도장. 우리 가문 문양이 그려진 도장. 이제 남은 일족은 우리뿐이야. 내 생각엔. 이래. 마녀 일족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아, 여기다. 할머니 그냥 사인하셔요. 그런 걸로는 안 되나 봐. 일단 촌농을 떨어뜨리고. 됐다. 이제 남은 건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뿐이야. 꼭. 이게 우리 문양인가 봐. 문양이 뭔가 특이하게 생겼네. 한자 같기도 하고, 그치? 늦었다. 얼른 가야겠어. 할머니가 남긴 편지 잘 봐야 한다. 오호라. 안 돼. 벌써 이렇게 되다니. 나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아야 돼. 엥? 세상이 찢어졌어요. 아, 뭔가 마법의 병을 앓고 있나 본데? 일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닌가 본데, 지금? 오호라. 이걸 멈춰야 해. 이거 어떻게 멈춰, 내가? 으아! 으아! 뭐야, 이게? 갑자기 나에게 퀴즈를. 이거 뗄 수 있어요. 잔머리. 잔머리 떼는 도전과제가 있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헤어드레서. 뭐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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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대. 이건가? 아니래. 이거 맞는데? 깜짝 놀랐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나 힐링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머리를 뜯으니까 화를 내잖아요.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어요. 아, 나도 깜짝 놀랐네. 아이고, 잠깐만 진정해봐요. 어머, 지금 내가 머리 쥐어뜯던 애 목이 뒤로 꺾인 건가 봐. 아, 너 노는 게 질렸구나. 하지만 우린 안 그래. 라는데? 저 질렸다고 한 적 없는데요, 선생님. 아, 이렇게 저 나방 같은 걸 찾아내야 되나 봐. 시간이 없어. 공포 아니라매, 공포 아니라매, 공포 아니라매, 공포 아니라매. 아니, 나 오늘은 내가 힐링이라고 박박 우긴 적도 없고, 난 그냥 퍼즐 게임 들고 왔다고 했어요. 나 그렇게 주장한 적 없어요. 나 여러분 속인 적 없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되게 오래됐대.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나 봐. 도로시 할머니. 으아.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아가. 아하! 아하! 아이고! 세상에! 아가? 어쩌란 거니? 꽃이 펴요. 이러면 꽃이 지고.
이름 지고 이름 펴고. 어? 얘는 왜 여기 움치지? 아! 까만 거는 밤일 때 피는 거고 하얀 거는 낮에만 피는 건가 봐. 이렇게 해서 모두 피면 되는... 소리가 좀... 사지가 자유분방한 아기구나. 그리고 어째선지 팔이 세 개야. 그래서 이렇게 피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퍼즐을 하면 할수록 아기가 아파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이구. 아 그러네. 라이프 갤러리 느낌이 나네. 그러네. 아주 낭낭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 됐다. 어? 뭐라 써있는 거야? 리오니? 이노이리. 아이러니는 아니겠지? Don't be mean. 못되게 굴지 마. 우리 여기 매달고 떠나지 마. 그래요. 전 매단 적이 없어요. 에? 우리 매달고 떠나지 마? 그들이 날 찾았어. 에? 내가 매달았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가도 그렇고 아까 여자애도 인형같이 생겼어? 아 인형이 뭐가 있나? 저주인형 뭐 이런 건가? 무서워. 액자. 나의 작은 파란 천사야. 난 널 여기 두고 가지 않을 거란다. 나의 파란 천사야. 천사. 아!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군. 어, 새가 다 나왔어. 끼! 집에 다시 돌아올게. 약속하마. 라고 해요. 어, 모르겠어. 비밀이 뭔지. 어, 자꾸 상처나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아, 여기에 이거를 메꿔야 되나봐. 하나가 부족한데? 하나 더 어딨지? 언제까지 이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어! 틈이 날 산채로 먹어치우고 있어. 아! 아, 할머니 몸에도 이 조각나는 게 생겨. 헐. 으아. 이 집을 내버려둬. 어머, 어쩌까. 뭐가 딱. 딱 안 맞는 느낌인데.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나 봐. 아하. 맞는 자리에 놓으면 알아서 딱 돌아가네. 이게 여길 아니네? 여기. 요게? 여기. 됐다. 드디어 해냈어. 나가. 어! 아니야! 안 돼! 제발! 날 내버려! 어! 잡아먹혔어. 마지막에 무슨 철로 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프롤로그를 봤습니다. 할머니 없어졌어요. 아! 날이 밝자 집은 차갑고 적막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라는 늘 그랬듯 할머니를 확인하러 왔지만 놀랍게도 할머니가 침대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라는
약방에, 어쩌면 할머니가 약방에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급히 삐걱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약방에 도착을 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닥엔 열쇠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 내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철 떨어지는 소리가 열쇠 떨어진 소리였나봐. 바닥에 열쇠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상해요. 할머니는 이 방문을 항상 꼭 닫아두셨는데 말이죠. 편지. 할머니가 쓴 편지. 사라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방이 엄청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할머니의 오래된 바이올린마저도 부서져 있었어요. 사라는 천천히 할머니의 책상으로 가서 할머니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책상으로 가서 닫혀있는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아하, 이제 챕터 1. 약방. 한문이, 이거 우리 가문 인장이잖아. 아마 이거 할머니가 쓰신 편지일 거야. 어쩌면 할머니가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고 써놨을 수도 있으니까 읽어봐야겠다. 읽어. My dearest Sarah. 사랑하는 사라에게. 이렇게 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 최근 몇 주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로부터 널 지키려고 했지만 이건 우리 생명을 어느 날 갑자기 앗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내 이 병을 치료할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가 세 가지 재료를 찾아와 줘야 돼. 검은 마녀의 씨앗, 멜리타의 넥타르, 꿀 같은 거? 멜리타의 꿀. 그리고 브랜치 프로머 드라이어드 나무의 가지. 이걸 네 마법 훈련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렴. 이 일에 필요할 엘릭서를 남겨두고 갈게. 네가 해낼 거라고 믿는단다. 사랑한다. 이거 아까 전에 할머니가 프롤로그에서 썼던 글이 이거네. I trust you will make it. I love you. 요렇게 세 가지를 찾아야 되나 봐요. 하나, 이게 블랙 위치스 시드일까? 고치 같은 게 있고 이게 넥타일 것 같고 이게 나뭇가지인 것 같은데? 엘릭서요? 예. 우린 결국 엘릭서에 시작해서 엘릭서에 끝나는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The final test to get my magic powers. At last! 드디어! 나도 마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래! 얘는 그냥 빨리 자기도 마녀 되고 싶어서 좀 그렇지, 순수한 느낌이지? 사라는 아직. 하지만 할머니가 어떻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지? 할머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캔들포스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다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됐지? 병 걸렸는데 뭐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아, 모르겠다. 아무튼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어. 라고 한다. 책상은 뭐가 없고요? 좋아. 일단 편지에 따르면 내가 그 세 가지 재료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 엘릭서를 찾아야 돼. 엘릭서. 와, 근데 이게 왜, 이거는 왜 부서졌지? 그 틈이 이 정도로 강력한 건가? 이 바이올린을 절단 낼 정도로 강력한 건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엘릭서를 찾자. 엘릭서를 찾자. 엘릭서를 찾자. 강아지 똥이랑이요. 아, 여깄다. 거울 앞에. 아, 이건가 봐.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엘릭서인가 봐. 어? 사라 눈이, 양쪽 눈이 다르네? 그치? 이게 뭐라 하지? 오드 아이? 엘릭서 병에 라벨에 drink me, 나를 마셔요 라고 적혀있대요. 이걸 마시면 아마 도움이 된다는 거겠지? 하면서 마셔. 보통은 그럼 안 마셔야 되는데. 먹었다 그걸 또.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뭔가 달라. 아이고. 내 할머니가 마시라 했으니까 믿어봐야겠지? 으. 나 방금 벽,
벽을 뜯어냈어! 이 물약이 이 종이 찢어지는 거랑 연관 있는 물약인 것 같은데?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뭔지 정확히는 안 보인대요. 그리고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심장인가? 이 너머에? 두근두근 소리가 들려. 이게 마지막 시험의 일부인 건가? 나머지 재료들도 찾아봐야겠다, 여기서. 오드아이라기보단 한쪽 눈이 먼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나? 그래서 이쪽 눈만 뜯어냈나, 지금? 카페인이 안 받니, 사라야? 아, 엘릭서가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서 아직 미성년자인 사라에게는 버거웠던 것이에요. 터라. 할머니. 뭔지 모르겠는 나뭇가지. 뭐야 이거? 아, 새가 달려있는 나뭇가지예요. 꺽꺽꺽꺽꺽꺽꺽. 니퍼? 아. 뭔 종이. I saw it coming from afar, but not right before smelling its putrid aura. I heard the ground creak behind me. I touched my hair. 근데 이게 감각 단어들만 빨간색으로 돼 있네, 그치? 난 그것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봤지만 그것의 부패한 아우라를 맡기 직전에 내 뒤로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내 머리를 만졌고 내 입안 가득 피맛이 났다 라는데요. 어? 도로시가 쓴 거네? 할머니 문학 취향이 약간 특이하시네. 왜 이런 걸 써서 서랍에 간직하셨지? 집이 뭔가 이어져요. 거울. 뭔가 있고. 시계. 뭔가. 바나나 우유, 나방, 관역, 새. 네 가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안 맞... 뭔가 묘하게 안 맞다. 여기서부터 안 맞았군요. 어? 뭐야? 아, 이건가 봐, 이건가 봐. 그냥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eternity later. 아니에요. 바로 맞춘다 봐라. 이거 아니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니네. 이거다! 뭐야, 기억! 기억!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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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글동글? 동글동글이 기억. 기억. 맞네. 세 개만 더 찾으면 된다. 뭐야? 어, 핀이에요! 책! 책 등에 무슨 문양 있어. 전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편이라 할 수 있죠. 이거 꽂는 건가 봐. 그러네. 요렇게 우네요. 오, 뭐가 나왔어. 뭐야 이게. 아,
세상이 점점 찢어져? 더 찢어졌어? 요 순서대로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색깔이 있네. 색깔이 다르네. 다시 울어봐라. 이게 무슨 색이야? 하얀색인가? 빨강, 파랑, 까망인가 이게? 뭐래?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 맞나봐. 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맞나봐. 됐다. 옥수수를 지키는 새들의 애벌레.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그 애벌레 같이 생겼다. 또 찢어졌다. 아? 잘하는 짓인가? 자꾸 찢어지는데 이거 잘하는 짓인가? Symbols and signs? Signals? 이거 여기 놓으면 되겠지? 야, 씨. 또 다섯 개의 문양의 어떤 레벨 값. 책. 책. 누가 책 보고 정리 안 했니?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그랬어! 어! 솥! 솥 바늘. 솥 바늘. 솥. 이게 솥인가 봐.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됐다. 1. 시리즈는 순서대로 놔야 한다 하지 않았니? 할머니한테 그래. 내가 안 했어. 이건가 봐, 이거. 맞네. 아! 이게 그 스팀에 있었던 그 글입니다. 이게 이건가 보네. 눈, 코, 귀, 손, 입. 눈, 코, 귀, 손, 입. 눈. 눈. 코. 귀. 손. 이 디스가스팅. 됐다. 오. 뭔데? 잘못했어? 없어졌어. 아, 근데 아 맞네. Right before smelling its putrid aura니까 smelling 하기 전에 I heard 가 먼저 와야 되네. 눈, 귀, 코, 손, 입. 눈, 귀, 코, 손, 입. 눈, 귀, 코, 손, 입. 맞다! 애벌레가 나왔다 이제. 이걸 여기 담는 건가? 애벌레병. 맞네! 애벌레병. 뭐 더 찢어진 것 같아, 그치? 보기 싫으니까 닫아. 뭐야, 이제. 이거! 이것도 써야 되는데? 이건가? 아닌데. 어, 이거 써야 된다. 이거 안 썼다. 이거 자르는 거. 어, 책도 다 안 넣었다. 책 한 권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딨지? 한 권이 모자라요. 한 권. 한 권이 없어. 연체도서 반납하세요.
새해 문양 있다고? 어느새? 아, 이거 자르는 거 아니야, 이거? 맞네, 맞네. 어? 시계가 1, 팔이 2, 삼각형이 3, 뭔지 모르겠는 거 4, 삼지창 같은 거 5. 기억할 수 있나요? 어? 이거 책인가? 아니네. 기억한 사람! 자, 불러! 시계가 1, 삼각형이 3, 화살이 2, 삼지창이 5, 이 뭔지 모르겠는 거 4. 와, 천진듯. 어? 책에서 손이 나오는데, 이거 아까 그 호박 변태의 검정 타이즈 아닌가요? 호박 변태의 검정 타이즈가 책에서 나와서 어떤 여인의 태양을 가져가? 모르겠네. 뭔가 자수 놓는 거. 자수 놓는 거다. 네, 액자에. 아, 문양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 거에 3이 3개. 표현을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오, 예리한걸. 이거 하나만 풀면 된다고, 이제. 나방. 나방이만 풀면 된다고? 나방이를 풀려면 이걸 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찢어졌어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어? 꽃아가씨. 꽃아가씨가 노래해요. 아, 노래하는 동안 무대 세팅하는 건가 봐요. 아, 이렇게 그림자 딱 맞추면 되나 봐. 어, 근데 이거 이 단상 아까 저기 우리 퍼즐 맞춘 그거 아님? 고조되는 음악. 됐다. 아. 에? 왜 박수 쳐? 이런 연극이에요.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아, 내 눈 주위로 금 갔어. 헐. 어, 울어. 사라야, 어떡해. 미안해. 나 그냥 퍼즐인 줄 알고 했는데. 솔직히 안 하면 진행 안 시켜줄 거잖아. 아, 어, 여기 거울도 금 갔다. 아, 아까 그 해서 금 갔나 봐. 저 창문도 다 깨졌네. 이것도 다 깨지고. 엄청난 소프라노였는데 내가 죽여버렸네. 아, 이제 여기다가 얘네한테 물약을 주니까 얘네가 죽어. 아, 왜? 다 죽여버렸어요. 뭔가 이상한 게임인데? 번데기. 그래, 이게 첫 번째 재료인 검은 마녀의 씨앗인가 보다. 그래, 그 편지에 이걸 얻었네 지금. 뱀파이어 모스. 어, 여기에 핀 꽂혀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나방에 있는 문양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 책을 찾아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나비 그 문양이 있네. 아, 여깄네! 헐! 찾았다, 요놈 자식. 찾았다. 자, 맞춰보자.
이게 센터일 것 같고 이걸 중심으로 뭔가 말이죠. 이게 양 옆에 대칭으로 가겠지. 아무튼 이렇게네. 요렇게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야스 엔도 오 요렇게. 뭔가 자리가 부족해요. 뭔가 이렇게 대칭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지 않음? 아 이렇게인가봐? 이 나방한테 이제 요거 삼각형. 아 그려야겠다. 삼각형 H 같은 거 기억 같은 거 사랑해요. 무한 S. 자 외워. 자 다 기억했지? 이걸 이제 아 여기가 아니야. 이걸 여기서 찝어야 돼. 자 이 뭔가 징그럽게 생긴 이거 있었던 것 같고 H 있고 이거 지붕 있고 핫뚜 S 어? 하나 뭘까? 하나 뭘까? 이건가? 아닌 것 같고 이건가? 됐다. 했더니 나방이가 똥을 쌌어. 그걸 먹었어. 아 피겠다. 뱀파이어 먹었으니까 피를 먹어서 문양을 보여줬어. 저렇게 생긴 거. 다른 두 재료는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랜마더가 나에게 몇 년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 이거다. 됐다. 어? 열쇠. 헛간 열쇠잖아. 거기 가면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드로 나가면 들판? 벌판으로 나가겠다는데요. 가면 되나봐요. 호호라. 약방 챕터를 완료했습니다. 사라는 집을 나갔어. 편지를 들고 들판으로 향했어요. 들판에 도착을 하니까 삼각형 모양의 오래된 헛간이 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간이 흘러서 어둡고 해진 모습이었대요. 한편 밤하늘은 불길하게 캔들포스 위로 드리워서 밤의 시작에 숨어있는 어둠 속으로 마을의 평화를 맡드립니다.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대요. 위험해지고 있어요. 마을의 어둠이 드리우고 있어요. 챕터 2 들판. 약간 마을 공룡 밭 그런 거 생각하면 되나? 베리. 아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닌가 봐. 1, 2, 3, 4. 1, 2, 3, 4. 5. 아. 2. 3, 4. 2. 아. 1. 2. 1, 2, 2. 3, 3, 3. 4, 4, 4. 하하. 헛간. 누가 봐도 들어가기 싫은 헛간. 잠겨있다. 열쇠를 써야 된다. 오호라.
이게 뭘까? 뭐랍쇼? Regeneration Circle이요? 재생의 원이라는 마법진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이걸 써서 어떤 물건이든 상태를 되돌려 놓는데 쓴대요. 유용하지. 그냥 물건 해지면 여기 가지고 와서 새 걸로 만드는 수준으로 마법을 쓰나 봐요. 마법이 생활화돼 있어서 그런 건가? 이건 뭐야? 무슨 찢겨진 종이 같은 게 있고요. 어째선지 해골바가지들이 네 가지 동물의 해골바가지가 위층으로 가니 아까 누가 어? 나방 잉 아 에? 그림 조각이랑? 으하 어 여기도 나방 여기도 나방 여기도 나방 어? 여기는 이런 표시가 있어 나방이 뭐가 있구나 오호라 어 근데 이거 머리 따온 사람은 아까 전에 집에서 초상화 본 것 같은데 어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뱀파이어 나방 아니냐 이거? 아 뱀파이어 나방 위에서 똥 싸던 나방 아니냐 이거? 사과가 다시 먹었다가 먹은 사과를 다시 되돌린다 그 재생의 원에 대한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라? 누가 젊은 여자를 딸을 낫게 해줬어? 재생을 시켜줬어? 여기도 무슨 문양이 있어요. 어라? 약간 불안하죠? 이건 또 뭐야? 어라? 이거 여기 집어넣어야 되나 봐. 그러네. 아, 이거 사과네. 이거 사과 모양이네.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 뭐지? 또. 또. 됐다. 모자랑 뼈. 어째선지 뼈. 잠깐! 여기 모자 쓴 사람이. 허! 아! 근데 이렇게 작은 상자에? 아니겠지?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뭔가 무서워요. 이 문양도 뭔가 이상해. 에?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런가? 천. 호박! 호박이들. 어, 여기도 천! 구멍이 있어. 손. 에, 씌워줘. 어, 이거 여기 씌우는 건 맞아. 아, 이게 팔 모양인가 봐. 팔 벌리고 있는 사람이 이거고 이렇게 왼쪽으로 얼쑤 하고 있는 게 목도리고 이쪽으로 얼쑤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리본을 매줘야 되나? 리본이 아직 없다. 아, 이거 리본까지 매주면 사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건 좀 곤란한데. 바이탈리스. 바이탈리스가 뭘까요? 바이탈. 생명 그런 건가? 또 세 개, 문양 세 개 필요하고요. 아까 봤던 문양이랑 비슷한 거 보니까 마녀들의 문장인가?
근데 왜 이렇게 다 나무들이 헤 하고 있지? 오, 꽃가루도 달려. 어, 이 토끼 아까 그 칼한테 있었던 토끼인데? 여기서 가져왔다는 건가, 걔도? 토끼 리본이 다 다르다, 근데? 우물! 어, 리본! 아, 찾아버렸다. 리본 찾아버렸다. 어, 여기도 있다, 조각. 들여다보면 점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0초 이상 쳐다보면 뭐가 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으아, 무서워! 라틴어라서 위탈리스라고 하나 봐요. 그 무슨 뜻인데? 위탈리스가 뭔데? 심연이 에옹 한다고요? 에옹만 하면 다행이지. 에옹 하면 귀엽지. 아, 달았다. 으! 헐! 사람 맞잖아! 아, 문양! 근데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어. 그려, 또 그려. 사람. 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재생의 의식을 치러서 마을 사람들만 영원히 살아가는 건가? 어,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치? 일단 이거를 저기서 본 거 중에 이거 있어요. 어째선지 여긴 또 기억이야. 그리고 뭔가 춤추는 사람 같은 뭐냐. 어, 됐다. 헐. 열어버림. 아, 이게 뭔가. 여기 볼 수 없게 해놨어. 뭐야 이게. 장수마을이었구나. 라니요. 이거 아직 못 여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전에 이 책 이야기 속에 들어올 때 그 마법 책도 이걸로 잠금이었거든? 근데 이 무슨 동그란 게 있어서 이렇게 열 수 있었는데 동그란 걸 찾아와야 되나 봐요. 아, 현자의 돌을 만들면 다행이지 정말. 이 뼈는 어디다 쓰는 걸까? 지금 남아있는 게 저 뼈 화분이 남... 아, 이것도 해야 된다. 종이. 아하! 돌아라! 아, 그렇지. 여기고 돌아! 이게 여기고 리본인데? 리본이야? 으! 오! 눈이야! 으! 누나를 뽑아버렸어. 으, 너무 징그러웠어. 잠깐만. 이 리본들? 어디서 봤는데? 토끼 리본이잖아. 동그라미 원 줄 다이아 물결. 원줄 다이아 물결 순서. 어, 징그럽긴 징그럽나 봐요. 원줄 다이아 물결인데요? 엥? 반대로 놓아야 되나? 원줄 다이아 물결. 아, 그러네. 이쪽 편에서 바라보는 그림이었나 봐. 그치? 어. 뭐야? 오, 피나! 아, 그만 만져야겠어. 피를 철철 흘리겠네 아주 그냥. 그럼 어떡하라고. 이걸로 뜯는 건가? 얍얍얍얍얍얍. 호박머리. 어? 근데 너무 아까 칼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게 너무. 아, 가위 있다, 가위. 와, 가위가 있었어. 잘라. 아, 부서져서 쓸 수가 없어. 재생의 원 써야겠네. 근데 나 마녀의 힘이 없는데 쓸 수 있나? 그럼 해보자. 재생의 원.
한 물건도 세 물건으로. 된다. 됐다. 나도 마녀의 피가 흐르긴 흐르나 봐. 했어. 어째서인지 모르겠는데 했어. 대단해. 그럼 여기다가 이거 망가진 호박이도 넣으면 된다. 어째서인지 다 된다. 씨앗이 됐어. 그러면 뾱따구도 놓으면. 뾱따구는 안 돼. 눈알은? 근데 눈알이 동공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봐. 다 해주진 않나 봐. 가시를 얻는 게 아니었네? 여기에서 뭔가를 얻었네. 뭐야 이게? 뭔가 빛나는 뭔가를 얻었다. 병은 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얻었다. 피를 내어주고. 눈알이 살아 눈알이랑 바꿔치기 될 것 같다고? 헐. 마침 좋은 구멍이 있는데 씨앗을 심어봅시다. 호박이가 불을 다 켜면 호박이가 자라나. 더 많은 호박이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키우면 타이즈 변태 될 것 같은데. 불안하죠. 뭐야? 열받네 이거. 됐다. 휴. 이제 저건 건드리지 마. 됐다. 어떻게 했다. 헐, 더 많은 호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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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재인가? 내가 저걸 빛나게 한 거야? 정말 이상한 호박이다. 그러게. 호박이의 빛도 담았다. 이게 호박이의 빛. 설명이 있네, 본. 눈알. 야수의 눈알. 징그럽대요. 이게 아우라네, 무슨. 순수한 아우라. 장미의 빛. 호박의 빛. Unstable한 아우라가 있대. 불안정하대. 모르겠다. Grow였어? Glow? Grow? 몰라, 모르겠어. 막 읽었어. 이제 남은 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 남은 건 눈알을 심어줘. 뾱따구를 때려. 뾱따구를 연주할 수 있어요. 'Shake your bones, spooky, scary skeletons'. 연주하기 도전 과제가 있나봐. 뱀. 뱀 오른쪽 두개골, 왼쪽 두개골, 오른쪽 두개골. 뭐가 토끼일까? 토끼랑 새랑 이게 고양인가? 이게 토끼겠지. 토끼 앞니니까. 좌우 때려주고 오른쪽 때려주고 왼쪽. 안돼, 부러졌어. 그렇다면 또 재생의 원으로. 재생의 원, 야 이래라 재생의 원.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이거? 그러네, 당근이 있네. 오, 예리한데. 다시. 듣기 좋죠. 왜? 맞지 않음? 다 했다. 빛. 해골 빛인가 봐. 그러네. Skylight.
어두운 아우라 를 얻었어. 볼일 보고 왔는데 두개골로 드럼을 치고 계시군요. 예, 그렇게 됐어요. 아, 이거 여기도 문양이 있었네? 아까 봤던 자수에도 문양이 있긴 했는데. 여기 쓰는 거네요. 오호. 점점 줄어들어. 동공이 줄어들어. 헐. 히든 엔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 장미. 장미의 빛. 이거는 뼈의 빛. 이거는 호박 모양이네, 랜턴이. 했더니 꿀이 넥타르가 멜리타의 넥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나도 뭘 알긴 아나 봐. 이제 드라이어드 나무에 가지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에서 그거에 대해서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면서 말을 더 해야지요, 사라 씨? 저는 읽은 적이 없는데요. 뭐 말씀을 더 하셔야 제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치우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 찍혀져 있다! 헐! 아, 또 이거야. 안 돼. 나 우물 수상하다 했지, 내가. 무슨 만년필 선생님. 만년필 선생님의 세계에 책을, 책 주세요. 이 문양이 같은가 본데? 가시문양. 잡아. 나방문양. 소용돌이 문양. 가시문양. 나방문양. 이거 누군지 모르는 저것도 칼 아니야? 근데 이제 보니까 얘도 그 타이즈 몸이야. 이게 세계관에 어떤 인종이 있는 건가? 타이즈 종이 있는 건가? 왜 화내? 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화내냐? 빨리 내놓으라는 건가? 다음 편 빨리 내놓으라는 성난 독자들인 건가? 왜 화내지? 열심히 쓰시는데 왜? 왜? 왜 던져요? 왜 던져요? 아, 이걸 자꾸 친다? 그치?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얘들아, 진정해봐! 진정해봐! 너무 많아! 또 던져. 왜 화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얘들아? 진정해봐. 내가 준책 마지막 그놈이 계속 던지는 것 같은데? 불났다, 불났어, 큰일 났어. 도망가요! 글 쓰지 말고 도망가라고요. 너무 비극적인 끝이래. 사라는 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형체도 운명도 없는 심연. 지나가는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공허를 뒤로하고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나? 나만 도망쳐도 되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지나고 사라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주변은 수천 그루의 고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캔들포스의 석양을 뒤로 한채 사라는 희미한 달빛 아래 굴복했습니다. 굴복하지 마! 일어나! 챕터 3. 숲. 어허. 이렇게까지 마녀가 되어야 하나. 그러니까 사라야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봐. 이 숲, 혼자 오기 싫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사라야. 할머니랑 온 적은 있는데, 밤에는 여기 모든 게 달라 보이거든. 밤이 되면 모습이 변하는 그런 숲인가 보다, 마법의 숲. 아직 세 번째 재료가 남았어.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겠지? 이거 앨리스 토끼굴 같이 생겼다. 거울들이 있고. 정면을 안 봐. 난 눈알은 무사히 잘 붙어 있어요. 여기도 나방이 있네? 아이고! 왜 자꾸 눈알이 나오지? 이 병에 넣는 게임이네요, 눈알을. 빨갛게 충혈된 눈알을 굴리고 굴려서 병에 넣자. 굴리고 굴려서 눈알을 굴리고 굴려서 병에 넣자. 눈알을 얻었어요. 크리피 베이트? 어? 떡밥인데? 이걸로 뭘 잡아야 하나 본데? 하늘을 바꿀 수 있어. 바꿔볼까? 누구의? 몰라, 으아! 다시 돌려. 너무, 소리도 이상해져. 좀 이따 가요, 저긴. 무서우니까요. 뭐야? 이젠 표정이 좋아졌어. 근데 사라? 사라가 아닌가 본데요? What a silly little girl. 정말 멍청한 꼬마구나. 몇 번이고 와봤던 숲에서 길을 잃다니. 뭐이 기집애야? Dread. Horror. Horror.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라는 건가 봐. Horror. 방금 누가 이야기한 거지? 나였나? 아무도 널 사랑하질 않으니 네가 그렇게 혼자 있는 거야. 엄마도 널 버리더니 너네 할머니까지 널 버렸네. Sad. Sorrowful. 웃으면 안 돼. Mournful. Blue. 이만하면 슬픈 거 아니에요? 됐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엄만 날 사랑했고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내가 할머니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And what are you supposed to be? 그래서 넌 뭐가 될 건데? 힘도 쓸줄 모르는 마녀? 넌 쓸모없어. 어허. Outraged. 마귀 쳐봅시다. 무섭다, 이거. 무서워, 이거. 얼굴 무서워요. 됐다, 화났다. Grandma has been teaching me all these years. 우리 할머니가 지난 몇 년간 날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할머니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봐. 할머니 도움 없이라고? 너 방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을 한 거니? 널 위해서 힌트를 다 남겨놓고 갔는데도 넌 아직도 할머니를 못 찾았잖아. 넌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야. Sad. Outraged가 개빡친 거요. Sad. Sorrowful. 제발 날 내버려둬.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 How naive.
순진에 빠져가지고 네가 뭐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니? 자,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 네가 진실을 알 준비가 됐는지를 보자. 어머, 철옥패? 어, 없어져! 헐, 애초에 비치지 않는 호수였어. 헐, 뭘 본 건가 나는. 룬스톤인데요? Maybe it fits somewhere. 어딘가 딱 맞는 부분이 있을 거야. 어라, 함정 같은데. 함정 같은데. 어, outraged. 개빡치다. 응. 어, 거울을 자를 수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뭐야? 어, 오른쪽 중간. 땡. 오른쪽. 오른쪽. 땡. 외워라. 오른쪽 왼쪽. 아, 열쇠 있는 대로 가는 건가? 보니까 위에 열쇠가 박혀있네, 나무에. 어, 이제 안 박혀있어. 어? 뭘로 갈까? 아, 틀렸다. 아. A few inches later. 마름모 직사각형 열쇠. 동그라미? 아. 아, so stressful. Later. 본 국립공원 내의 호수는 혼탁하여 사물이 비치지 않습니다. 만약 호수 표면에 비친 것을 발견할 경우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같다. 그거. 그거 뭐지? 무슨 스파게티? 뭐지 그거? 그 뭐라 하죠? 그 무슨 괴담 있잖아요. 스파게티 괴담? 나폴리탄! 아이고. 아니 근데 나폴리탄이 아무튼 스파게티 아니에요? 아무튼 그게 그거 아니냐? 아, 이거 진짜 댕열받네 이거. 아니 뭔 규칙이 있는 건지 나만 모르겠어? 어, 열쇠? 여기 처음이야. 뭐, 뭘까? 오늘부터는 스파게티 괴담이야. 가운데! 아! 3000 years later. 내가 이거 했나? 그럼 이거! 오케이! 뭐야 이거? 너무 징그럽게 생긴 나무가. 저게 나무야? 너무 소름 끼쳐. 왜 입에 열쇠가. 누나를 줄까? 손에 뭘 들고 있어. 깨진 거울 조각인가 봐. 어, 뭔가 무서워. 사람이 나무가 되나? 여기 오래 있으면? 아이고. 아, 이거 조각인가 봐. 맞네. 어? 어? 맞추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맞추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내가 괜히 옆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 이거 맞춰도 돼? 이 거울 조각 맞춰도 되나? 할머니인가? 할머니면 다행인데. 오른쪽 달. 아! 이골 바가지. 어, 손에 뭘 들고 있어. 내가 보이니. 헉! 뭐야 이건 또. 왜 또 뼉 따고 가. 버즐놀이. 즐거운 뼉 따고 버즐놀이. 뼈를 놓치지 말고 집어넣어 보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신체 일부를 담아보아요. 아! 안 맞다. 요렇게! 요렇게! 어? 인형! 여기도 관이네, 관.
인형이 있는데? 낡은 인형, 천인형. 두 개가 다르대. 왼쪽이 다르고 오른쪽이 다르네. 그러네. 두 개를 꼬매놨는데? 에? 어, 이것도 다 얼굴이야. 헐. 아.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게 여긴가? 이게 여긴가? 이게 여기 같은데? 아, 이것도 뗄 수 있어. 아이! 이대로 떼서 가져가. 이대로 다 맞춰놨으니까. 근데 일로 가져오면 또 이게 안 어울리고, 뭔가? 뭔가 다 안 어울리지 않아? 모양이 딱 안 맞는 느낌이지? 어, 됐다. 아, 뭔가 이상한 거머리 같이 생겼어요, 다. 어, 손이네? 이건 또 손이네? 어, 됐다. 잘린 팔 같은데, 이거 뭔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러게, 그려놓을까? 물고기 뿌리, 굵은 뿌리. 과연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 이거 넣는 건가? 어! 맞다. H! 어! H! 뭐야, 저게 뭐야! X. 아! 오, 네 개나 있었다고? 다시. H. 아, 이 중에 있었던 것만 고르면 되나 봐. X랑 이거 아님? 맞았나? 다시. H. 뭐가 이거 동글동글. 그리고 X. 아, 내가 순서를 틀렸나봐. H, 이거, 이거. 아닌가? 어, 됐다, 됐다. W? 뭔가 W? V, 뭔가 V. 그리고 뭔가. 아이고, 큰일 났다. W, V, 이건가? 맞나봐, 맞나봐. 그리고 이 뭔가 두 개의 Y? 뭔가 바닥까지 스타일. 뭔가 화살표? 아, 다 별자리라고? 어, 두 개의 Y. 바닥까지 스타일. 화살표. 어째선지 다 맞췄죠? 어, 여기도 자수가 있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르쳐. 이거 마녀의 씨앗과 꿀과 드라이어던데? 할머니가 구해오라는 재료 세 가지가? 아, 이게 어떤 그 마법의 힘을 찾는 거에 대한 그건가? 어, 근데 이전에 이거 문양을 기록을 안 해놨는데 큰일 났네. 일단 이거는 한번 그려봤다. 요렇게 생긴 거. 후원만 해주신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을. 뜬금없지만 여러분이 이뻐해 주신 태명 푸르미가 건강히 태어나서 벌써 80일이에요. 육아에 몸이 거덜나서 이제서야 소식 나눠봅니다. 아이고, 아가도 모덕님 영상으로 낮밤 라디오처럼 들으며 크고 있어요. 라방 정말 오랜만. 어, 무사히 출산을 하셨군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또 고생길이지만 우리 엄마 화이팅! 할 수 있어, 엄마! 화이팅! 육아 화이팅! 어, 육아 화이팅! 축하드려요. 고생이야, 정말. 어, 몸조리 잘하시고 푸르미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아, 근데 여기가 좀 너무 그래요. 우와. 뭔가 못마땅하게 앉아있어. 나 아니야? 다 나 아니야? 언젠가 3대가 모덕님 방송을 보는 그날까지 가세요. 오! 여기 뭐가 산다! 여기 뭐가 살아. 뭔가 덩굴 같은 게 있는데. 아, 여기에 미끼를 던져. 아, 미끼를 걸어. 아. 오늘 푸르미는 안 보, 이걸 안 보는 게 잘. 푸르미한테. 푸르미 모르겠죠? 물소리 듣고 이게 뭔지 모르겠죠? 아까 전에 이거 외운 사람 나와봐. 이거 뭐였어?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를 보면, 아, 그림 그려놓은 것만 봐도 충분히 알겠다. 근데 그림을 내가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어? 아닌가? 어 맞네. 아이고, 시계를 줬어요. 시계를. 포켓워치. 날짜가 새겨져 있대. Keeps cake. 어, keeps cake. Keeps cake가 뭐야? 아무튼 했고. 어? 이 인형이야? 어, 근데 한쪽이 젊고 한쪽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음? 아, 이거 연결되는 대로 놔야 되나 보다. 요런 식으로. 반반 무만이라니요. 어, 바람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야외 방송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뭔가 얘가 여기 와야겠다. 그치? 어, 이러니까 맞네. 으아. 어? 리본이 없는... 어? 이거 우리 할머니 아니야? 이거 할머니랑 나 아니야? 너무 이거 할머니 옷이고 이거 너무 내 옷인데? What a pretty doll. Can I take it home? 집에 가져가도 될까? 예쁜 인형이다. 아, shit! I hate this game! 아, 인형이 웃어! 아, 나무 안에 떨어졌어. 차라리 잘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좋아라고 했어. 끈! 끈을 얻었다. 쉐. 끈! 끈을 줘.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제 눈알도 닿고 싶어졌어요. 어, 찢어졌어, 찢어졌어. 이쪽이 찢어졌다. 이게 이쪽이 시계였던 것 같은데. 아, 늙어. 아, 아, 아. 시계. 조각을. 어, 다가왔어. 여기까지 다가왔어. 근데 안 보여. 안 느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어, 갑자기 웃어. 뭘 쪼개? 아, 오크나무까지. 오크나무는 그 생을 드라이어드 족이랑 수명을 나눈다고 하지. 이게 마지막 재료야. 그렇대. 어? 어? 거울이 깨지고? 좋아, 가보자. 한 번만 더. 으, 뭔가 뇌 같지 않아? 오! 할머니! 사라야!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니? 넌 이 틈들에서 멀어져야 돼. 위험하단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틈들? 이것들이 절 여기로 이끌었어요. But it's okay now.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제가 세 가지 재료를 모두 다 찾았어요. 이제 나아지실 거예요. 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와야 했다니 미안하다. But you did great, my dear. 하지만 잘 해냈구나, 우리 손녀. 자, 이걸 가지고 가렴. 헛간으로, 이걸 가지고 헛간으로 돌아가래. 또 나방을 줬어요? You know what to do를 여기서 보다니. 어떻게 하면 될지 알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 틈들은 내가 안전하게 닫아둘 테니까 곧 다시 만나자. 어허. 라는데요? 할머니를 믿기, leave this trust. 잠깐의 짧은 만남 뒤로 틈들은 반대쪽에서 닫혔어요. 사라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음을 멈추려고 애쓰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방이 빛나는 것 같은데? 그러네. 갑자기 할머니가 주신 종이 나방이 눈부시게 빛이 나더니 숲을 나가는 길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마법의 나방인가 봐. 챕터 4. 헛간에서의 밤. 소리 나요. 나방 날개짓 소리. 너무 어두워. 어두운 건 싫어. 적어도 할머니의 나방이 아직 빛나고 있어. 나방. 헛간이 변했어. 안에 들어가 봐야 될까? 이거 뭐야? 얘네는 뭐야? 세상이 변했는데? 꽃한테 다 눈이 달렸는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진하게 나지 않아요? 어? 이거야! 이거 아까 전에 그 무덤에서 본 문양. 야, 큰일 났다. 나머지 문양을 몰라. 아, 여기 있었는데! 큰일. 아, 없어졌다. 찍어서 맞출 수도 없고. 뭐야 이거, 이 나방들은. 벌, 고치. 이게 나뭇가지인가 보네. 세 가지 재료인가 보네. 나방 해골바가지들이 있네. 이거 막 빛나기 시작하네, 이것도 막. 수상해. 할머니. 으아! 할머니 이상해졌어! 으아!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질 않구나. 네가 제때 맞춰서 와서 다행이다. 네가 모아온 재료들도 좀 볼 수 있을까? 줬어 또. 정말 잘 가져왔구나. 정말 고맙다, 우리 손녀. 난 곧 나을 거란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네가 마법의 힘을 가지려면 말이야. 이 재료들이 있어야 할 곳에 놓고 오렴. 아까 거긴가 본데? 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할머니를 못 쳐다보겠어요. I know you can do it.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음아. 몰라. 아, 근데 난 이게 너무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하나밖에 모르겠어. 쉣, 이거 챕터별로 할 수 있나? 아, 없어 그런 거. 망했다. 젠장. 망했어요. 일단 나방, 고치. 이게 번데기고, 이게 나뭇가지고, 이게 꿀이죠. 뭐야? 방금 무슨 소리지? What was that? 방금 뭐지? 으아! 거대한 나방이 피를 흘리고 있어! 똥 아닌 거 맞니? 피를 흘리고 있어. 치질인가 봐. 심각한 치질에 걸렸나 봐. 여기도 피가 나! 뭐야? 재생의 원이 피로 그려졌다.
할머니, 제가 해낸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정말 해냈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자, 이제 가까이 오렴. 넌 준비가 됐어. 내 손을 잡아. 내 힘이 너에게 타고 들어갈 수 있게. 왜? 에? 내 이쪽 눈. 이거 다 막 실로 꼬매져 있어. 심장. 어, 이거 아까 나무에서 본 건데? 심장. 나무, 가위, 책. 심장, 나무, 가위, 책. 어, 심장. 심장. 심장 다음은 어, 책 여기 있다. 나무. 나무 열쇠 같은 거? 어, 가위는 그 다음인데. 어, 열쇠. 열쇠, 가위, 책. 끝인데? 심장. 어, 뭔가 고정됐다. 아, 꼬매졌어. 꼬맸어. 이어졌나봐. 그 다음 가슴. 이제 하나 열린 건가 봐요. 하나 열렸고. 할머니는 갈비뼈도 다 금 같네. 좀 너무하네. 내장. 내장에 달. 할머니 내장. 내장 지방 가득. 그건 3. 이게 1. 1, 4. 1, 2, 3, 4. 순서다. 1, 1, 2, 3, 4. 됐다. 어, 됐어. 꼬맸어. 두 번째 갈비뼈도 안녕. 여기 갈비뼈도 안녕. 이제 가운데 하나 남았다. 목인가? 목 부분인가? 아, 팔! 팔! 팔이 찢어졌네. 이걸. 으아, 이거 막 근육 움직이는 거 너무 디테일해요. 아, 이걸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나봐. 자, A. 이게 점점 눕는다 생각해. 그리고 그래서 아래 하. 위상. 점점 누워. 됐다. 꼬맸다. 여기는, 여기 있는 문양이 여기 없거든? 여기에 있나 그러면? 어, 그러네. A 여기 있다. 이거를 저기 가서 맞추고 그런 건가? 아, 이걸 움직일 수 있어. 아, 하가 들어가야 되나? 어, 이렇게인가 보다. 어, 됐다! 썩어빠진 새. 심장에도 거미줄 쳐져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라는 이렇게 이끼 껴있네. 같은 꽃길이 펴야 되나? 요거 요거. 됐다. 됐고. 여기도 할머니 꽃은 또 다시 들어가지고. 너무하네. 왜 이렇게 그게 그거로 생겼냐. 됐다. 다 했어요. Sacrifice. It's not you, not anymore. 이제 더 이상 네가 아니야? 헛간에서의 밤 완료. 에이, 젠장. 뭐야? 하지만 어떡해? 왜 내가? 미안하구나, 얘야. 나도 더 이상 선택이 없었어. 나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내 일족이 없거든. 이게 나의 재능이자 저주란다. 꼭 필요한 희생이었어. 캔들포스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된 건가요? 너의 엄마는 굉장히 현명했지. 거의 너처럼 말이야. 너의 엄마는 모든 걸 알아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단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 어, 막 넘어가 버리네, 자막. 고맙구나, 나의 아이야. 하지만 이걸 너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다.
이제 하나 남았어 라고 했는데 어? 칼이다 여기 있었네 아. 이제 막 재생했는데 손녀딸의 몸을 이제야 차지했는데 잡아먹힌 거예요 꼴깍 맛있다 어?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 너는 어떻게 하면 좋지? 예? 저 왜요? 아 나까지 잡아먹힌 엔딩이에요? 안돼! 그럼 나 이때까지 뭐한 거야 난 그냥 카이리의 냠냠 맛있었다 끝이잖아요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는 살려주셨어야죠 그냥 처음부터 잡아드시지 아 이런 호박머리가 이 호박머리가 아니 근데 호박머리 씨가 처음에 이 책을 여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댔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는 안에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도 만날 수 없다고 했던 게 그 떡밥인 거 아니야? 지가 지금 다 잡아먹어가지고 묻힌 호박 천일야화 근데 이제 살아남지 못한 천일야화 근데 이제 캐릭터가 모두 잡아먹혀서 아무도 안 나오는 일단 할머니 육신이니까 그 육신도 문제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니 나는 나야 쟤네는 이야기 속 애들이고 나는 나라고요 지금 나 플레이어까지 잡아먹히고 끝인 거라니까요 우리 지금 다 같이 먹힌 거예요 지금 호박오리찜 그래 다 같이 호박오리찜이 되게 생겼다고 지금 멀티엔딩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거는 아까 전에 그 못 푼 문양이 있어 Thanks for playing 그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챕터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된다 그러니까 문양이 약재상에서 먼저 봐야겠지? 아 그러면 모든 챕터가 날아간대 오 쉣 노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까먹은 거야 요게 두 번째 어 됐다 어 찾았다 이게 이 종이 틈이 자꾸 찢어지는 게 책인 건가 그러면? 그래서 종이 하나 틈을 두고서 세 개에서 이렇게 서로 이어져서 해를 잡아먹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호박인 것 같은데 여기 이거 나방 그려져 있고 그치? 이게 마녀들인 것 같고 마녀들이 해를 곡물로 받쳐야 되는데 안 받치면 잡아먹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마지막 문양도 그림을 그려놨고요 이건가 봐요 이게 이 삼각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 헛간에서 발견한 게 이거거든요 됐다! 이름 A tale as old as time 시간이 흐른 만큼 오래된 아! 그러네 이게 약간 허른 가시 생생한 가시 여기도 호박이 달려있는데? 가시 가위 이 영혼이랑 이 영혼을 육신을 바꾼다 라는 게 숨겨져 있었네 이미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엄마가 목숨 바쳐서 끊어내려고 했던 거를 내가 깽판 칠 뻔했는데 잡아먹히는 엔딩 근데 사실은 서사라서 다 착각이야 계속 잡아먹혀 아 변한 게 없네 어 근데 여기 안에도 이렇게 손들이 있어 까만 손들이 맛있당 어 이제 넌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입에서 김내 뿜지 마라 이 녀석아 얘 약간 악마 같아 그치? 되게 오래 살았다고 했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되게 오래 살았고 여기저길 여행하면서 이것저것을 가져왔댔는데 이 세계에도 분명히 갔다 왔겠지? 그 토끼가 있었으니까 리본 묶인 토끼가 얘네 방에 있잖아 그 방에 있었던 물건들 하나하나씩 다 세계관 열리면서 시리즈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